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한꺼번에 교체해버린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인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인사 준비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이달 말쯤 중간 간부 인사도 낼 기세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관심은 김 여사 수사를 맡아온 부장검사들까지 모두 바꿀지에 쏠립니다. 이번에도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총장과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인데, 먼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검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내외부 기관 파견자를 공모했습니다. 오는 17일을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차장검사 승진 기수은 검증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장 등 고위직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후속 인사 절차에 빠르게 들어간 겁니다. 이르면 다음 주나 이달 말엔 중간 간부 인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후속 인사는 알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입니다. 수사를 맡은 부장검사들의 교체 여부, 그리고 지난 13일 인사로 비계된 그 위에 차장검사들을 누구로 채울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총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의 과장급 검사들의 거취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한번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신임 논란이 커지는 건 물론 총장과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번 인사로 큰 파장이 일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주도한 인사란 취지로 설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발언처럼 이번 인사의 파장 역시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22년 6월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검찰총장은 없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만 있을 때입니다. 곧 총장이 와도 식물총장이 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참모들에게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해 본인이 주도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에선 대통령실로 향하는 파장을 차단하려 한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인사를 늦춰달라는 검찰총장의 의견도 묵살한 채 장관이 혼자 갑자기 인사를 결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하명 인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신임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불신임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 인사들이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5년 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또 민정수석으로 만난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이날 행사엔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행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조우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소를 띠며 악수를 건넨 윤 대통령은 조 대표에게 반갑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표는 따로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조 대표 측 관계자는 조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불교 행사인 만큼 자제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고,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해 윤 검찰총장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를 벌였고,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이 됐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 대표는 탄핵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최혜병 특검법을 막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과거 악연의 탄핵 주장까지 더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껄끄러워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조계사 총무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해온 석가모니 불의 사리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큰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경찰로 넘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정이 항명, 그러니까 명령을 어기고 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게 군의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사도 국방부에 입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이 군 검사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구속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국방부 역시 이런 주장을 그냥 외면하긴 힘들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군검찰이 지난해 8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박 전 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긴 게 항명이고 그래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전 단장이 진술한 이른바 VIP 경로설은 망상에 불과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박 전 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다 지웠다고 진술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박 전 단장은 영장을 청구한 검사를 지난 3월 고소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영장을 작성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고소의 내용을 검토한 뒤 해당 군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의 주장을 그냥 외면하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만간 해당 군검사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무리였다는 정황이 나오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단장은 이번 고소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나가 먼저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군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VIP 경로설이 망상이라면 피해자가 되는 대통령도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판사 시절 열린우리당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면서 자영업자로 적은 게 드러난 겁니다. 국회에 낸 답변서를 보니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자는 최근 5년간은 없다 답하면서 후원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국회 서면 답변서입니다.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는지 묻자 최근 5년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기간을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5년으로 한정해놓고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열린우리당 이근식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판사였지만 직업란에는 자영업이라고 적었습니다. 법원 조직법은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를 막고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은 정치 후원금을 내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었다며 자영업 기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학생 딸의 아빠 찬스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변호사가 법인을 옮기자 딸도 따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급으로 치면 4만 원 가까이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 후보자는 딸에게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나 자신이 속한 법인의 부인을 채용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조사받으러 나오란 경찰 연락을 모두 무시하다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나가 음주 측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맞은편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췄다 빠른 속도로 도망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수 김호중 씨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고 김 씨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김 씨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출석했습니다. 김 씨가 운전할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김 씨였단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김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걸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연락을 계속 무시하다 사고 17시간 만에 출석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어젯밤 김 씨를 다시 불러 8시간 동안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하기 직전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자수한 김 씨 매니저에 대해선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점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걸 무시했다 또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11살 아이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아이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미콘 트럭이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멈춥니다. 11살 남자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레미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레미콘 트럭은 우회전을 하다 이곳에 서 있던 11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아이의 발이 바퀴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인근 병원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나와 응급처치를 한 뒤 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발을 이제 다리에 이렇게 사고가 난 우회전 차로에는 레미콘이 급하게 멈추며 생긴 바퀴 자국이 남았습니다. 우회전해서 가는 건데 브레이크 밟아서 스키드마크 생길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던 얘기잖아요. 사고 당시 직진 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다. 지난해 바뀐 도로교통법은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잠시 완전히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트럭이 멈추지 않고 곧장 우회전을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오늘 오후 경북 구미 문수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하고 나오던 차량이 보행자들을 덮쳐 6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급 경사길이었는데 경찰은 차량이 왜 멈추지 않았던 건지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의사들의 연봉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사들은 평균 3억 원이 넘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의사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약 3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인데 전공의의 연봉을 제외한 통계입니다. 중증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약 2억 100만 원입니다. 6년 동안 한 해 평균 4.1%씩 올랐습니다. 반면 개원이가 많은 의원에서는 연평균 8% 넘게 올라 3억 4,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과는 6억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비필수 의료시장의 인건비는 상승하고 지방의료원의 구인난과 필수의료 이탈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 부족으로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본 뒤 내일이나 모레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계는 2천 명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협의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기구로 설립되어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증원은 확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용될 경우 당장 내년도 입시에 의대 증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젊고 경험이 없어서
덜렁대며 계약을 했을 거란 취지로 말한 건데 정치권에선 무책임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유력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안대로 선구제 후 회수할 경우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 원,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신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역전세난이 심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박 장관은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 청년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습니다. 최근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실적에 따라 무료로 가상화폐를 받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뒤늦게 수백억 원대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벤트로 나눠준 가상화폐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거래소 측은 사은품 성격이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지난달 소득세 1억 6천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당시 그렇게 돈이 있지도 않고 그만큼 벌지도 않았는데 너무 황당했죠, 그때는. 최 씨는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거래소가 연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거래 실적이 쌓이면서 1,300만 원어치 코인을 공짜로 받은 겁니다. 거래 수수료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이제 원화로는 1억 5천 정도 되는데 실제 번 거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최 씨처럼 이벤트에 참여했다 세금을 물게 된 사람은 만 명입니다. 과세 규모는 400억에 육박합니다. 그 당시에는 코인에 대한 이제 과세 그런 규정도 없었고 혹시 뭐 거래소에서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다 이런 공지도 없었던 거죠. 네. 쟁점은 투자자들이 받은 혜택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엔 복권, 경품 등이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무료 코인 등을 경품으로 보고 22%를 원천 징수한 겁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사은품에 가깝다며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부과된 세금도 일단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수료를 다시 돌려주는 건 사실 매출 애누리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구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거는 사은품에 당장 내년부터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가상화폐 소득 과세가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나 서민들 사이에선 더 이상 빚낼 곳도 없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아우성이 나옵니다. 서민들을 위한 생계비 대출은 이자가 월 만 원이 채 안 되는데도 이걸 못 갚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1년 새 연체율이 치솟았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인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최모 씨. 코로나를 겪으며 3년째 불황을 버티고 있지만 최근 공실이 늘며 일감은 더 줄었습니다. 건물이 전세가 안 나가서 공실로 비어 있어. 그러니까 청소를 할 수가 없어. 일거리가 한 30% 줄었어요. 소득이 크게 줄면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결국 카드사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금이 쪼들리니까 카드를 내냐는 것 이제 대출을 이제 쓸 수밖에 없고 급하니까 현금 서비스 돌린다고. 이율이 20%야. 너무 비싸. 이처럼 대출 문턱이 높은 은행 대신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액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에 의지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이런 데도 와서 해놓고 50만 생계비 지원받으려고 6천 원만 들어 조금씩 꺼져나가는 거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최근 3개월 새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연체율도 덩달아 뛰며 15%대로 치솟았습니다. 평균 월 만 원이 채 안 되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고물가로 금리 인하 시기는 점차 미뤄지는 가운데 빚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이 빠르게 늘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빈 병과 폐지를 모은 돈으로 아내와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20대 운전자는 제대로 사고 수습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손에 재활용 쓰레기를 든 70대 노인은 천천히 차도를 건넙니다. 차량 적은 밤 시간대, 2차선 도로였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던 검은색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대로 밀고 지나갑니다. 공중에 뜬 노인은 세 바퀴를 돈 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강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10시 50분쯤 인천 숭이동 한 도로에서 난 사고 모습입니다. 29살 남성 운전자는 차에서 내린 뒤 인도에 걸터앉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했지만 사람을 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하고 목격자들이 신고해 그제야 사고 수습이 시작됐습니다. 운전자는 저곳에서 사고를 낸 뒤 이 차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과 경찰이 잇따라 출동하자 이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어두운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운전자는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노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 만취 상태였습니다. 숨진 노인은 아내와 둘이 살며 빈병과 폐지를 판 돈으로 생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처벌은 할 수 있어도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한 뒤 끝내 숨진 19살 이효정 씨 소식입니다. 국과수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가해자 김 씨는 자신이 폭행해놓고도 의료사고 때문에 숨진 거 아니냐 주장하고 구속도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정밀 부검 결과만 기다리며 딸의 장례도 치르지 못했는데 최근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동갑내기 전 남친 김모 씨가 효정 씨를 폭행한 건 지난달 1일입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취방에 침입했고 1시간 동안 때렸습니다. 크게 다친 효정 씨는 열흘 뒤 숨졌습니다. 하지만 긴급 체포됐던 김 씨는 9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효정 씨가 사망한 건 의료사고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뭐 우리 아들 내놓은 자식이고 뭐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 말 듣는 순간 막 우라통이 터지더라고. 그런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국과수가 정밀 부검했더니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효정 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달여 전 피의자를 풀어줘야만 했던 경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딸 장례도 못 치른 엄마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꼭 네 눈 감을 수 있게 잘 갈 수 있게 해줄게. 효정 씨 사망 뒤 긴급 체포를 불승인했던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이례적으로 피해자 부모를 직접 출석시켜 바른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어제 수원의 한 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 이번엔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의 한가운데인데다 반경 1km 안엔 초등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박보는! 주민들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사는 집 앞에서 30일 넘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동안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살았고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한 뒤 이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 뒤 1년 6개월 주민들은 내내 반발했고 집주인은 나가라고 소송했습니다. 결국 박병화는 수원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수원 번화가 한가운데 유흥가 밀집 지역에다 유동 인구도 많은 곳입니다. 학교도 옆에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먹잖아. 많이 가요, 애들이. 반경 1km 안엔 초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혼자 자취하는데 약간 요즘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문만 열면 마주칠 수 있어서 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과 수원시는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불안을 모르는 척할 수도 박병화를 내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김구 선생의 공관이 중국 충칭에서 발견됐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충칭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의 다른 유적지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폐허처럼 방치되거나 철거 위기에 내몰려 있지만 역시 우리 정부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 마을입니다. 당시 머물렀던 곳과 비슷한 집터는 물론 밭터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현지인들이 밭을 일구고 있는데 호박과 옥수수 등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허에 가깝습니다. 철강 공장이 들어서면서 남은 집터도 곧 철거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에 그 공장터부터 해서 여기 앞까지가 전체 이제 철거 예정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임시정부 주석 이동영 선생 옛 거주지입니다. 중국 당국은 무단 주차를 막겠다며 바리케이드를 쳐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동종걸음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서서 막 엄마한테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봐서 아쉬워요. 그런 말들을 많이 남겨서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1년 반은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집필했던 오사양 임시정부 청사는 이미 재개발로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엔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유적지에 대한 보존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저한테 민간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정부가 지정한 국외 독립 사적지는 천여 곳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곳곳에서 일주일째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흙탕물에 잠기면서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고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140여 명에 달합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지붕 위로 물이 출렁입니다. 가로등도 수면 위로 겨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울타리에 매달려 있던 남성은 간신히 구조보트에 올라탑니다. 푸르렀던 도시는 온통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우가 덮친 이 마을에서 14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오랜 생활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Nunca chorei na minha vida. Nunca. Por nada. Essa vez eu chorei. A tua vida inteira, tá aí 50 anos que eu trabalhei, aí isso, todo o conforto que eu pude me dar estava aí, né?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지난해 특히 뚜렷했던 영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조만간 수해 지역에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예보된 상황입니다. It will lower the temperatures significantly in southern Brazil. With temperatures approaching zero degrees, people are already wet and they will be cold. 눈앞에 닥친 비극을 겪은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Primeira coisa é tristeza, né? Em preservar a natureza, a gente não vê. E as pessoas têm que conscientizar de uma forma mais rápida possível para que ainda a gente tenha chances de que não venha acontecer de forma mais grave, né? JTBC 김서연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심각하죠.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한 명이 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저희 뉴스룸이 해외 사례에서 그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합계 출산율이 우리의 두 배가 넘는 스웨덴의 비결은 라떼빠빠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가 무려 90% 가까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요나탄은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둘째 아이를 위해 240일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요스타 som är 3 och sen så lilla Helmer som är 1 år. Och sen så är jag ledig fram till mitten på augusti. 12 augusti börjar jag jobba igen. 1년 정도 일을 쉬었던 아내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Det är ju en helt annan sak än att jobba och att komma hem precis när man ska gå och lägga sig och så där. Utan det här ger en helt annan möjlighet att få vara nära och man märker också på barnen att de inte bara går till Anna och min fru utan också går till mig när de blir ledsna och så där. Så att det är en stor skillnad. 이곳에선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이렇게 한 손에는 라떼를 들고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 이른바 라떼 파파들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Och kommer vara pappaledig mellan 6 till 12 månader. Åtminstone en liten period pappaledighet också.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Största dottern Johanna föddes 1981. Då var jag nästan ensam pappa. 부모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은 총 480일. 이 중 90일은 반드시 남성이 사용해야 하고 이를 쓰지 않으면 그냥 소멸됩니다. 여성만 육아휴직을 쓴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남성도 사실상 의무화한 겁니다. 1995년 아빠 할당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30일이었다가 기간도 조금씩 늘렸습니다. 이제는 아빠들의 약 90%가 육아휴직을 씁니다. 480일 중 390일은 국가가 소득의 80% 가까이 보전해줍니다. 이 덕분에 합계 출산율은 꾸준히 1.5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Fler pappor började använda föräldrapenning på en gång. Den kopplingen att det finns ett sånt samband att de som delar lite mer jämställt på föräldraförsäkringen där är det också större benägenhet att skaffa fler barn. 7년 전 이곳에 이민 온 구윤진 씨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 제도와 인식 덕에 큰 부담 없이 아이 셋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 자체를 낸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고요. 아이들을 많이 키우나 한 명 키우나 비슷하게 부모가 잘 키울 수 있게 지원을 받는 환경이기 때문에. 2022년 기준 한국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8%에 불과합니다. 아빠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육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눈치 좀 챙겼으면. 자,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죠, 계속. 네. 그제였습니다. 검찰 인사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비대위원 김용태 당선자의 쓴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네.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검찰 인사 교체는 예.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진 거여서 예.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서 위험했다. 네, 국민 눈치를 봤으면 좋겠다. 이 여당 안에서 쓴소리가 또 나왔잖아요. 이 수도권 출마자 중심으로 좀 낙선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또 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3040 주로 젊은층 수도권 출마자들의 모임인 천목회. 매달 첫 목요일날 모인다 해서 천목회인데요. 네. 자, 패배에 대한 다섯 가지 진단을 내놨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태원 참사에서 비춰진 공감 부재의 정치.
또 지난해 당대표 선거 뭐 누구는 나오지 말라 했던 연판장 사태에서 나타난 분열의 정치, 네. 또 강서 보궐선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아집의 정치, 또 입틀막 불통 정치, 가장 최근에 호주대사 임명에서 보는 책임 회피의 정치라고 정했는데요. 자, 대부분 보시면 어떤 여당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 대통령의 책임을 이렇게 좀 강하게 직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거 직후였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방향은 틀리지 않지만 맞지만 뭐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국민의힘 더불문 당선자들은 아니다. 이 방향 자체가 맞지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게다가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민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가 여러 범죄 의혹들로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선 옳고 나쁘다가 아니라 싫다는 게 강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네. 자,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분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은 무슨 콘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구나. 이재명 조국 씨 잘못한 거 알지만 그 사람들보다 대통령이 더 싫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어요. 네, 이런 지적들이 당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죠.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명심 또 명심해라라고 잡아봤습니다. 내일이죠. 네.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민주당에서 펼쳐질 예정인데 막판에 이른바 명심파리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자, 우원식 후보입니다. 민주당 내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한테만 응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잘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는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똑같은 얘기를 추미애 당선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같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순리대로 해라. 순리대로 해라고 했고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자기한테만 얘기했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두 명의 후보가 서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응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뜻, 이른바 명심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경쟁하는 모습인데 네. 심지어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통정리설이 나오니까 당심은 명심이고 명심이 민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당심이 명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이고 민심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당 지도부가 이 국회의장 선출하는데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명심,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개입은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호 의원이었죠. 국회의장 선거를 대표가 정리한다? 이건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대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결국 아무리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당내 선거라고 하더라도 명심이 곧 당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심해야 한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영화 범죄도시4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 시리즈 가운데 3편이 1,000만 관객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 봐. 근데 너는 안 되겠다. 묵직한 마동석의 주먹은 이번에도 극장가를 흔들었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는 개봉 22일 만에 흥행의 기준점이랄 수 있는 1,0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개봉작 중에선 파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시리즈물로 연달아 세 편이 1,000만 영화에 오른 것도 우리 영화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영화는 전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 비슷한 건 밟아? 야, 너 그러다 혼난다. 메시지는 단순하고 스토리는 간결합니다. 세상 속 그늘진 곳, 약한 사람들을 파고들어 피해자를 만드는 악의 무리를 제압하는 명쾌한 권선징악 구도를 따릅니다. 호쾌한 액션, 유쾌한 웃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시동꺼. 영화는 답답한 현실 속 풀리지 못했던 부조리를 시원하게 해소해줍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태국 파타야 프로그래머 살인사건, 필리핀 연쇄납치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에 영화적 상상력을 덧칠했습니다. 극중 마석도 형사가 이런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관객들은 즐거워합니다. 범죄도시는 답답한 속을 풀어주는 시원하고 통쾌한 영화입니다.
다만 영화는 극장의 상영관 대부분을 점유하면서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볼 권리를 빼앗는다는 논란도 빚어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중국에선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총 주행거리가 1억 킬로미터를 넘었다고 하는데 미국 테슬라도 중국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숫자 네 자리를 입력하니 차량 뒷문이 열리고 스크린에 띄어진 출발 버튼을 누르니 시동이 걸립니다. 자동驾驶 启动 완成, 请 全程 系好 안전带, 祝 您 行程 愉快. 중국 IT 기업 바이두가 선보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입니다. 운전석은 비어져 있지만 자동차 스스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도로 위를 주행했습니다. 시속 6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차선을 바꾸고 신호등과 주변 차량을 인식해 알아서 간격을 조정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제자리에 멈추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교통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총 주행 거리가 1억 킬로미터를 넘어섰는데 현재 11개 도시에서 2030년 100개 도시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무인 배달 로봇도 이미 실생활에 쓰이고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최대 100kg까지 짐을 싣고 목적지로 알아서 갑니다. 24시간 움직일 수 있는 배달기사인 셈입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 15,000km 넘게 깔렸습니다. 거대한 자율주행 실험실이 된 중국. 최근에 미국 테슬라 역시 중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 백두대간이 무분별한 광산 개발 때문에 곳곳이 파헤쳐졌습니다. 산림을 훼손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폐광산이 이미 여럿인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 또 광산을 만든다며 다른 곳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한 산입니다. 돌들이 직각으로 깎여져 있는데요. 지난 2000년까지 이곳에서 광산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20년이 더 지나도록 거의 그대로 훼손된 채 방치가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을 한다며 산 중턱을 일부러 깎았습니다. 곳곳에 균열도 생겼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관을 다 망친 거죠. 백두대간 경관을. 누가 거기 대야산에 오겠습니까? 그건 경치를 다 해놨는데. 현재 백두대간에서 이렇게 방치된 폐광산은 10곳에 달합니다. 아예 산이 절반으로 쪼개진 곳도 있습니다. 산림 훼손은 물론 지하수가 끊기거나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방지 그물막들이 이제 계속 찢어져서 토속들이 이제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산의 일부가 다 잘려나간 이런 이제 모습인데도 사실 20년 넘게 이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복구는커녕 곳곳에 방치돼 있는데 다른 곳이 또 파헤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역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있는 산입니다. 최근에 굴을 파는 방식의 광산 개발이 다시 시작된 곳이고요. 현장에 와보니까 산에 콘크리트가 발라져 있고 구멍을 뚫고 들어갈 자리도 표시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정식 사업 허가를 받고 하는 개발입니다. 허가 이후 폐광으로 방치되고 있는 곳 옆에 또다시 산림청이 허가를 내준 겁니다. 보호구역을 왜 만들었어요?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장석광산이라는 것을 허가를 내줘서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산림청에서. 현행 법률상 백두대간은 모든 자연보호 대상 가운데 최상위 보호구역입니다. 국립공원이나 생태경관 보전지역보다 상위 보호구역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도 관리도 책임도 없는 난개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산림청에서 이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관리할 의지가 있느냐, 한반도의 이제 생태계가 끊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생태 축을 이제 확보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광산 개발이 반복되는 것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앞으로도 백두대간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소중한 우리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폐광산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새로운 광산 개발마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백두대간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좀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올 시즌 기아 야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1위를 질주하는 그 비결이 뭘까요? 승부를 되돌리는 홈런의 힘. 오늘은 나성범 선수가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 뿌린 미로 야구 경기가 속속 연기되자 선수들은 젖은 그라운드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시원한 세리머니가 발길을 돌려야 할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줬습니다. 대신 광주구장에서는 뜨거운 방망이가 팬들의 갈채를 끌어냈습니다. 한 점 차로 뒤진 기아의 3회 말 공격.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은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으로 승부를 되돌렸습니다. 이게 기아의 연패를 끊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나성범은 4회 투아웃 만루에서도 2타점 적시타를 쳐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최형우는 8회 승리를 고치는 솔로포로 화답했습니다. 방망이가 터지자 마운드도 힘을 냈습니다. 기아는 6회부터 곽도규를 시작으로 불펜진이 가동됐고 9회에는 마지막 투수 정혜영이 3타자 모두 3진을 잡아내며 두산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두산은 10연승을 꿈꾸다 선두 기아의 일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야구는 때로는 홈런이 없어도 대량 득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NC와 한화의 경기가 그랬습니다. NC는 홈런을 하나도 터뜨리지 않았지만 안타만 20개를 때려내며 한화를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7회까지 16점을 뽑아냈습니다. 일찌감치 기울어진 승부, 점수차가 15점으로 벌어진 7회 말 강우 콜드가 선언되며 경기는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설레는 가정의 달 5월인데 휴일마다 비 소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도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새벽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도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도 8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서쪽 지역은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알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릴 수 있겠는데요. 최대 7cm까지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오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2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